TV조선 내일은 국민가수 이솔로몬, 이병찬, 팬카페 개설, 국민스타 등극 이두 사람이 궁금하다. TV조선 내일은 국민가수 미스트롯, 미스터트롯에 이어 시청률 대폭발. 국민가수 1회 시청률 평균 시청률 16.1%, 최고 시청률 18.0%. 2회 시청률, 평균 시청률 15.4%, 최고 시청률 17.4%. 내일은 국민가수 이병찬, 이솔로몬, 벌써 팬카페 개설. 이병찬, 이솔로몬, 단 2회 만에 국민가수 팬덤 화력 거세게 불붙었다. 내일은 국민가수 2회 만에 이병찬, 이솔로몬, 국민스타 등극. 저 어쩌죠? 이솔로몬, 이병찬 계속 돌려보고 있어요. 김유아, 김희석, 이솔로몬, 미래가 기대되는 국민가수. 국민가수 단 2회 만에 이병찬, 이솔로몬 팬카페 개설. 내일은 국민가수 이병찬과 이솔로몬이 시청자의 눈도장을 찍으며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요. 두 사람은 벌써부터 개인 팬카페가 개설됐습니다. 내일은 국민가수 1, 2회에서는 다채로운 매력뿐 아니라 놀라운 실력까지 두루 갖춘 참가자들이 줄줄이 등장해 센세이션을 일으켰으며, 이중 전직 역도 선수 이병찬과 시인 이솔로몬은 등장하자마자 국민가수 공식 SNS 및 각종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클립 영상 조회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은 것은 물론 개인 팬카페까지 개설되는 등 일찍이 불붙은 팬덤 활약을 실감케 했습니다. 먼저 이병찬은 10년간 역도 선수로 활동하던 중 부상 탓에 국가대표의 꿈을 포기했고, 가수라는 두 번째 꿈을 이루기 위해 국민가수의 문을 두드린 영화 같은 서사로 시선을 모았는데요. 특히 이병찬은 무대가 익숙지 않은 듯 극도의 긴장감을 내비쳤지만, 노래를 부를수록 제 페이스를 찾더니 이내 물결이 눈으로 마스터들을 바라보는 반전 장면을 탄생시켜 전율을 돋게 했습니다. 성장 드라마 속 주인공 같은 이병찬의 활약에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이 잇따랐고, 결국 추가 음원이 긴급 발매되는 이례적인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첫회 신스릴러로 눈도장을 찍은 상경부 이솔로몬은 훤칠한 외모에 걸맞은 매력적인 음색과 안정적인 가창력을 뽐내며 백지영, 장영란, 신봉선 등 여성 마스터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특히 이솔로몬은 2016년 등단해 시집을 낸 시인이라는 이색적인 직업까지 공개되며 관심을 증폭시켰던 상태입니다. 이병찬과 이솔로몬이 초안 기세를 몰아 마지막까지 팬들의 마음을 붙들 수 있을지 귀추를 주목해 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 TV조선 내일은 국민가수 1회 마스터 예선 1, 2 초등부 상경부. 갑자기 떠오른 이 솔로몬을 소개합니다. 정말 이 솔로몬이 궁금합니다. 솔로몬 탐구 영역, 직업이 시인 겸 작가. 이 솔로몬 본명 맞습니다. 이 솔로몬이 부른 노래는 이치현의 집시여인, 밤에는 별 따라, 놀랍고 매력있네. 문학청년 이 솔로몬의 매력 늪에서 호적거리는 신봉선, 신지, 장영란. 노래가 끝나도 바들바들 떨리는 왼손. 외로움아요 이 솔로몬, 올 하트. 이 솔로몬 2016년 시부문 신인상 수상. 다시 읽는 국민가수 올 하트로 새로 쓴이 솔로몬의 귀로. 이번 주인공은 목소리로 시를 쓴다는 시인이자 작가 이솔로몬입니다. 이치현의 집시 여인으로 올 하트를 받으며 마스터들 사이에 매력남으로 등극했죠. 올 하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소화하지 못한 아쉬움을 담아 그에 대해 살펴봅니다. 상경부로 출전한 이솔로몬은 공식 홈페이지 자기소개에 대구 집시라는 닉네임으로 소개해놓았네요. 대구 출신인 그는 이날 방송을 통해 가수하려고 20살에 서울 왔다가 잘안 돼서 군대에 갔다면서, 거기서 모시던 상사분이 시를 써보라고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글을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 산문집 하나를 출간했다고 덧붙였지요. 지난해 7월 출간된 그 책의 도움표지가 좋았다라는 책이네요. 머물기도 하고 떠나버리기도 하는 순간들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모아 담았다고 합니다. 집시가 방랑객이기도 하지만 시집을 바꿔 말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노래에 대한 갈망과 오랜 기다림이 글이라는 문자로 형상화된 것이죠. 이날 그의 노래는 마스터들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외모에 대한 호감도를 표하는 모습도 적지 않았습니다. 윤명선 마스터는 잘생긴 외모에 굉장히 음악적이라면서 비트를 조금만 더 타면 좋겠다, 다음 무대에는 경상도 사나이의 패기를 보여달라고 말했고,
김범수 마스터는 약간 묘하다. 이런 게 흡입력인가? 라고 했고 마스터 K1도 비슷한 매력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어정쩡하게 시작했고 소리도 안 날 것 같은데 나고 반전 매력을 보여주신 것 같다. 예명 같은 그의 이름 솔로몬도 화제였죠. 아버지가 지어주신 본명이라 했습니다. 그는 방송에서 지혜롭게 살라는 의미로 지어주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바람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겠죠. 그의 재능을 지켜본 군대 상사의 권유로 2016년 시부문 신인상을 받을 만큼 문학성과 글재주도 상당하니 말이죠. 책장을 넘기며 수려한 글자를 마음속에 주워담고 이를 현실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문학 청년이 바로 연상되는데요. 제작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곱상한 외모와 달리 굳은 일을 도맡아 해왔다고 하네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생계를 책임져야 해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다더군요. 진로를 받고 글을 쓰며 살아왔지만 노래에 대한 꿈은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국민가수 모집 공고를 보자마자 가슴 뛰는 자신을 발견했다지요. 여기서 2016년 시로 등단한 그의 작품을 한번 보실까요?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종합예술지 예술세계에서 신인상을 받은 귀로라는 작품입니다. 당시 그는 당선 소감을 통해 글과 시인이라는 글로 자신을 이끌어준 군대 연대장님께 감사를 보내면서 마음만 먹으면 그곳에 닿을 수 있게 만들어주었던 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점점 뜻한 바와 이론해지는 듯하고 아등바등 빠져나오려고 해도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기분이 들 때 그에겐 글이라는 희망가가 있었습니다. 이제 원하던 노래로 다시 한번 도약하려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봅니다. 귀로 이 솔로몬, 넘칠 듯 말 듯 잔에 담긴 파란 아쉬움, 크게 한 모금 삼켜버리고 앙다문 입술, 비장한 걸음 옮기운다. 저 멀리 흔들리고 있는 당신의 인사, 손가락 사이로 흘러가버려 주워 담을 수 없는 시간들이 지나온 내 발자국에 고였다. 돌아오는 기차에 올라 스치우는 당신을 한 폭의 풍경에 옮겨놓고 빈 여백 사이로 흘러가는 당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기 어린 거리 사이로 당신의 온기가 스미는구나. 멀어질수록 그리워지고 흐릴수록 아련해지는 당신의 초상이 마음 두드린 기적소리 되고 짙게 쌓인 한숨, 지난 철길에 덩그러니 남겨온다. 소설바람 쉬어간 기억 한켠에 놓인 한 장의 수채화, 메마른 종이를 덮은 수분이 여백을 적시고 축축한 한 덩이 물감, 비어버린 당신을 메운다. 굳게 닫힌 입술 사이로 당신이 흘러내린다. 이번 국민 가수를 통해 숨어있던 이병찬, 이 솔로몬 같은 무명 가수들이 빛을 발하여 앞으로 꽃길만 걷기를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예수님이 궁금하신가요? 지금 많은 문제들로 앞날의 희망이 안 보이시는지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 튜브였습니다.